안녕하세요.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선생님이 전편에서 신축년 대박나는 띠 탑3 꼽아주셨잖아요. 네네. 그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겠죠. 네. 좀 조심해야 되는 띠. 원숭이 띠. 원숭이 띠. 원숭이. 쥐띠, 용띠. 용띠. 예, 예. 일단 원숭이 띠부터 여쭤볼게요. 이제 원숭이 띠는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요. 하던 일이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. 내가 뭐 사업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이렇게 막힌다. 이렇게 2021년에는 될 수가 있어요. 사업을 하시는데 좀 다 탕진할 수가 있다 이 얘기다.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심사숙고 하셔갖고 잘 하셔야 돼요. 벌리거나 벌리시면 안 돼요. 생각조차 하면 안 되겠네. 예, 예, 생각조차 하시면 안 돼요, 진짜. 진짜로? 예, 예. 연애운은? 예? 연애운은 있어요. 연애운만 있어요. 예. 새로운 이성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냥 하던 거 그냥 하시면서 이제 뭐 안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쥐띠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지? 쥐띠 분들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예, 예, 지병으로 인해서 뭐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에요. 2021년도에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사기수 조심하시고.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당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이 조금 휘청할 수 있다. 또 새로운 걸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거 시작하시면 안 되죠. 안 좋은 그런 해운년에 뭘 이동을 한다거나 뭐 사업을 뭐 늘린다 확장을 한다거나 아이 그러면 안 되죠. 당연히. 용띠는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관절 쪽으로 이렇게 병원에 수술 수도 있으세요. 용띠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. 2021년도에는 괜히 내가 뭐 가다 넘어져서 뭐 다리가 부러졌어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접촉사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좀 안 좋은 거를 좀 막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? 그렇죠, 있죠.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고 되는 걸 잘 되게 하는 게 저희 아니겠어요? 특히 용띠분들도 너무 안 좋으세요. 건강면으로도 안 좋으시고 원숭이띠나 쥐띠나 다 그러니까 혹시나 힘드시고 답답하시면 대륜신당 찾아오세요.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